2014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한류 열풍. 이와 함께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전통 문화를 우러러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고 남은 집과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 그리고 대자연의 흙으로 만들어 조상들의 얼과 혼이 깃든 예술 작품들. 지금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너무 흔해서 자칫하면 버려질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선조들의 지혜. 오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높은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이 자리 잡은 한옥. 어디선가 오래된 나무 냄새와 구수한 지푸라기 향이 날 것만 같은 이곳은 예스러운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지풀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는 4천여 점의 생활공예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추운 날씨에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로 입구부터 북적북적,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박물관 이름은요, 지풀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지피랑 풀이랑 이런 걸 두 개를 합쳐서 지풀이라고 하고요. 벼, 보리, 밀 이런 거에서 다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부분은 빼고 남은 줄기예요, 줄기. 하찮은 지푸라기로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던 아이들은 다양하고 신기한 지풀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데요.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고 남은 줄기인 짚은 자연 친화적이고 공해 걱정이 없는 친환경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벼, 밀, 보리, 조의 줄기로 농기구를 만들었던 것은 물론이고 지붕에 덮거나 벽에 둘러치는 건축 자재로 그리고 바닥에 까는 깔개로도 이용했는데요. 특히 볏짚은 부드럽고 보온성이 뛰어나서 초가 지붕이나 짚신의 재료로 쓰였고요. 다소 신축성이 떨어지는 밀짚은 거적이나 삼태기처럼 꼬거나 틀 필요가 없는 것을 만들고 보리짚은 탄력성이 좋아서 모자나 부채를 만들 때 쓰였습니다. 풀은 볏짚보다 더 다양하게 쓰였는데요. 왕골과 띠로는 깔개를 만들고 당나무 껍질로는 한지를, 그리고 부들로는 도롱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 지풀로 만든 물건을 봤는데요. 어떤 물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삿갓이랑 도롱이가 기억나는데 왜냐하면 그 비 올 때 많이 쓰는 물건이어서 생각나요. 벽솔. 왜요? 커가지고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집과 풀로 만든 다양한 생활용품들, 그리고 장인의 손길이 서린 공예작품들까지. 지풀은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준 자연의 선물이자 서민들이 즐겼던 생활 속 예술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지풀로 만든 각양각색의 생활공예품들을 보니까요. 버려질 수도 있었던 지풀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느껴지는데요. 저도 잠깐 옛날로 돌아가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볼게요. 총 20여 가지의 다양한 지풀 공예품 중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 보리집 컵받침입니다. 아까 쭉 본 거가 재료가 집 아니면 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벼나 보리나 이거는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보리집이니까 이 끝에 뭐가 달렸었겠어? 보리. 그렇지. 보리 이삭이 달렸던 거 잘라내고 남은 거를 말리면 이렇게 보리집이 돼요. 고운 색으로 물들인 보리집 몇 가닥이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되려면 먼저 전통 공예 기술부터 익혀야겠죠? 쓸모없던 집이 내 손을 거치면 컵받침으로 재탄생된다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귀를 기울이는데요. 멋지게 만들어서 보여줄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나 봅니다.
이거 만들어서 누구 줄 거예요? 엄마. 엄마야? 네. 아, 왜 엄마한테 줄 거예요? 엄마가 커피 많이 마시거든요. 아빠요, 아빠가요. 어제 생신이어가지고 어제 선물을 못 드려서요. 보기엔 쉬워 보이는 컵받침 만들기. 하지만 십자 모양으로 시작해 앞뒤 방향을 바꿔가면서 엮어나가는 지풀공예 방법으로 생각보다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데요. 뿌리가 있었던 보리의 아랫부분 밑동에 이삭이 달렸던 위쪽 순행이를 끼워서 앞뒤로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하면 컵받침이 완성되는 거죠. 저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컵받침 틀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서툰 손으로 한올한올 누구보다 야무진 손길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컵받침 완성! 지풀 공예를 통해서 조상의 슬기를 배운 시간. 옹고지신을 깨닫는 값진 경험이었겠죠? 옛날 사람들이 지풀로 이렇게 모든 걸 만들었다는 게 신기해요. 자연에 향기가 나서 되게 좋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풀 박물관 구경도 하고 또 직접 체험도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일상생활에 접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볼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풀이 눈과 비 그리고 추위를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였다면 이번에 만나볼 이것은 맛과 멋을 담아내는 소중한 물건인데요. 바로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아 먹을 때 쓰는 그릇. 오늘날 흔하게 접하는 그릇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가장 오래된 그릇 빗살 무늬토기와 무늬가 없는 민무늬토기에 이어 삼국시대에는 실용성을 강조한 다양한 모양의 항아리가 등장하고요. 이후 가마를 이용해 만든 고려청자와 조선시대의 백자가 나오면서 아름다운 색채와 문양이 돋보이는 예술적 감각의 그릇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의 숨결이 담겨있는 도자그릇은 불과 흙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천장과 벽을 흙으로 발라서 굴처럼 만든 가마는 그릇을 높은 온도에서 구워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록 전시장의 모형 가마에서는 장작불을 피우지 않았지만 대신 다양한 도자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마에서 초벌구이를 하고 유약을 바른 뒤에 재벌구이를 하면 도자기의 빛깔이 더욱 깨끗하고 맑게 표현되는데요. 그래서 가마에서 구운 자기는 생활용기를 넘어 미술작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고려시대 상감청자가 그 대표적인 예죠. 상감기법은 고려시대 때 가장 유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겉면에 문양을 파낸 뒤에 페인홈을 다른 색의 흙으로 메어서 그릇을 장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도자기를 이대로 감상만 하고 갈 수 없겠죠? 상감기법을 더 자세히 배우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체험에 앞서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아름다운 고려청자였는데요. 사진에서 상감기법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알려주면 돼요. 자, 파란색 모자 쓰신 아버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아, 저요? 네. 학 그려져 있는 부분. 네, 학 그려져 있는 부분이죠. 하얀 흙을 메운 부분은 흰색, 붉은 흙을 메운 부분은 검은색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마치 청자를 빚을 때의 정성과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아주 기다렸던 클레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만들었는데요. 기다리던 체험 시간. 다름 아닌 요구르트 병을 재활용해서 고려 상담 청자 기법으로 보자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린 친구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고려 청자 같은 모양으로 꽃 모양이나 나비 모양이나 그런 것으로 문양될 것 같아요. 러시아 인형. 러시아 인형? 왜 러시아 인형으로 만들 생각을 했어요? 이 야구르트 병이요. 러시아 모양으로 되었어요. 장난감 점토지만 꼼꼼하게 겉면을 채우고 조각칼로 문양을 새기는 모습이 고려시대의 사기장처럼 사뭇 진지하게 느껴지는데요. 상간기법으로 재탄생되는 장식품들도 서로 다른 모양과 색채를 자랑하죠. 실용성과 작품성 두 가지를 모두 중시했던 전통 자기문화를 몸소 배운 아이들. 먼 훗날 이들의 손에서 나올 또 다른 멋진 작품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직접 체험활동 해보시니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들이 어린이 박물관 여러 번 와봤는데 이렇게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토기에 대해서 그릇에 대해서 배우니까 좀 더 깊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기 체험이 있어서 또 아이들이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책이나 읽는 것보다도 직접 경험해보면 인해서 자기가 재미를 가지고 또 흥미 위주로 요즘에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느껴보고 체험하니까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 것 같고 좀 유익한 프로그램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 문화는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할 때 감동이 배가 되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생길 수 있겠죠. 우선 저부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전통 문화를 배우는 어린 친구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참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옛 선조들의 지혜를 배워 재발견하고 재창조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이끄는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소중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